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저희 포도원에 이제 포도원에 수확이 다 끝났는데요. 가지 보면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이파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포도원 이파리가 저희는 제일 큰게이 정도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파리는 호박잎처럼 크죠? 왜 이파리가 커질까요? 잎은요, 이렇게 작은 잎이나 호박잎처럼 큰 잎이나 광합성을 한 양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세포 크기는 결정돼, 세포 숫자는 결정된다고 했죠. 잎의 세포 숫자가 만약 100개라면, 자, 요 손바닥만한 이파리의 세포 숫자도 100개고요. 이렇게 호박잎처럼 넓어진 이파리의 세포 숫자도 100개예요. 그럼 달라진 게 뭘까요? 세포벽이 얇아진 거예요. 세포벽이 얇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햇빛이 투과해 버린다는 거죠. 광합성을 햇빛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햇빛이 투과해 버려서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잎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잘 아는데, 왜냐면 밑에 그림자가 안 생기고요. 햇빛이 잘 들어가고 통풍이 잘 되죠. 그런데 자꾸 잎이 커지잖아. 이유가 뭐냐면 적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을 이렇게 적심하셨잖아요. 적심을 하면 할수록 잎은 커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겨순을 따니까 커져요. 여기 봐보세요. 이 겨순은 지금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가 멈췄잖아요. 두개 나오고. 자, 여기도 두개 나오고 지가 멈췄어요. 손 대지 않았거든요. 이 겨순을 따니까 본 이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겨순은 왜 따야 되죠? 따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가 양분을 뺏어가서? 아니죠. 얘가 광합성한 양이나 얘가 광합성한 양이나 이 두파 이파리가 광합성한 양이 요거 하나 양과 똑같아요. 그러면 요두 개가 있으면 이파리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되니까 포도는 당연히 맛있어지죠. 문제는 뭐냐면 왜 이걸 따야 되냐? 여러분들은 포도나무를 굉장히 강전정을 하고 계세요, 지금.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나오고 멈추질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세력 조절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세력을 나무의 수세를 조절해서 적정한 착과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겨순이 나와도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우세한, 여기 보세요. 자, 겨순이 이렇게 우세하게 자라요. 그죠? 이걸 1년에 한 가지에 기본적으로 네다섯 번은 떼시잖아요. 적으면 세번 정도. 이게 왜 떼냐? 그럼 보세요. 이 이파리 한번 볼까요? 자, 요 가지의 이파리. 자, 하나, 둘, 셋,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 열여섯. 자, 이 가지만 해도요, 벌써 이 가지만 해도 여기에 포도 한 송이를 달수 있는 이파리 숫자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무의 능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달린 열매의 양보다 두배 정도 달아야 요런 가지가 나오지 않고 여기 적정한 열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수량이 배 이상 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수세가 안정이 되면서 이런 도장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딸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첫해두 번째 열매를 수확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맛있었죠. 정말 탐복할 정도로 맛있는 샤인이 나왔잖아요. 그런 샤인을 왜 지금은 못하죠? 달라진 게 뭐죠? 이유가 뭐냐고요. 이 거침없이 나오는 이 겨순이 주체 못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체 못하는 힘은 그렇게 나무가 수세가 세지면 나무는요, 종족 보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돌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엄청난 수세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가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렇게 그거 하시면 좋은 열매를 딸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쓸데없이 겨순을 따서 이런 이파리를 뭐 호박잎처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따버리지 말고 이파리 한 장이나 두장 남기고 적심히 해주는 게 차라리 좋겠죠. 그러면 확실히 요 이파리가 커지는 거 커지질 않아요. 이걸 따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걸 따야 되면 공장을 없애는 거하고 똑같아요. 굳이 이걸 따려고 하지 마시라고. 따고 싶으면 이파리 두장 정도 남기고 여기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예? 예를 들면 여기 이파리 소장 남기고 이렇게 끊으라고 여기를 이렇게 예? 겨수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무 이파리가 커지지 않도록 예? 이렇게 이렇게만 해서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수세가 조절이 돼야 되겠죠. 그런 수세 조절을 방법을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꾸준히 좋은 과일을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